어떤 사진은 우리에게 사건처럼 닥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진이 우리에게 다가와 생기를 불어넣으면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당신의 품끝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떼어내세요. 집에 가져가서 보관하거나 다이어리에 꽂아놓거나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혹은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좋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의 사진들을 발견합니다. 그중 어머니의 본질, 존재의 정수를 드러낸 단 하나의 사진, 온실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대 선의 얼굴로 수줍게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은 진실로 자신의 어머니이며 롤랑 바르트 자신의 내면과 존재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감동과 그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감정으로서 사진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바라보며 스튜디움, 품크툼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고전적인 소나타 형식처럼 사진에서 두 가지의 테마를 나눕니다. 첫 번째 테마, 스튜디움은 라틴어로 특별히 격렬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신 집중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이고 역사적이며 태도, 표정, 몸짓, 배경, 행동 등 교양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사진들입니다. 이 스튜디움은 일종의 교육, 지식과 예절 같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품크툼입니다. 이 품크툼은 스튜디움을 깨트리러 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진을 보며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의미가 화살처럼 나를 관통합니다. 뾰족한 도구에 의해 난 상처, 찔린 자국, 흔적을 지칭하는 낱말이 라틴어로 품크툼이라 합니다. 이 품크툼은 찔린 자국이고 작은 구멍이며 조그만 얼룩이고 작게 베인 상처이며 또 주사위처럼 던져집니다. 이 사진의 품크툼은 사진 안에서 나를 찌릅니다. 나를 찌르는 요소, 품크툼은 나를 사진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품크툼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내면 속 은밀한 사적인 영역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나의 품크툼을 찾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를 찾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롤랑 바르트가 말하는 상처는 트라우마와 같은 개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떠한 감정이 들게 하는 것, 즉 감동이나 카타르시스와 같은 것에 더 비중을 둡니다. 사진은 과거를 회상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효과는 파괴된 것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그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의 추억, 상상력, 재구성도 아니고 예술이 아낌없이 쏟아내는 환상의 조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상태의 현실이고 과거이자 동시에 현실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진은 우리에게 왜 나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늘, 별, 시간, 삶, 무한 등 형이사각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진은 꾸며내지 않고 인증 자체이며 현존의 증명서입니다. 사진은 종이의 운명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질긴 소재들에 고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소멸을 면치 못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사진은 움트는 은 알갱이로 태어나 한순간 피어났다가 시들어갑니다. 빛과 습기의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퇴식하고 쇠약해져 사라집니다. 노랗게 되고 희미해지고 지워져 언젠가는 내가 죽을 때 쓰레기통에 던져질 이 사진과 더불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생명일 뿐 아니라 때로는 뭐랄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 사진 앞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탐색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이나 인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듯이 말입니다. 탐색한다는 것은 사진을 뒤집는다는 것이고 인화지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그것의 이면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롤랑 바르트는 품꾸틈 없는 사진은 생명력을 잃은 사진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사진일지라도 자신에게는 필이 꽂히고 가슴을 찌르고 오랫동안 응어리가 지는 그런 요소가 품꾸틈입니다. 전시장에 전시된 사진과 마주했을 때 사진을 찍은 작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음이 움직이면 가슴 깊이 품꾸틈은 작용하고 그 찰나 자신의 일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